네, 제 옆에는 지금 김종대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개건 교수이신 김종대 의원님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또 제 좌측에는 지금 죄송합니다. 그 연구소 이름을 제가 익숙하지가 않아서요. 한평정책연구소. 정책연구소의 글로벌 연구센터장. 아니 높으신 고위직이시죠. 고위직이세요. 높으신 분이세요. 네, 네. 여러 가지 속사정이지만 지금 네. 이제 시간이 없어서 그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전에 YTN. 네. 네. 워싱턴 특파원. 특파원에다가 국제 관련 기자였죠. 네, 통일 외교 전문 기자를 했습니다. 예. 예.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주 익숙하신 분인데. 네. 아, 네. YTN 그만두신 지 얼마 안 됐죠? 아직? 2년 반 됐습니다. 꽤 됐군요. 네. 2020년 8월에 퇴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먼저 두 분 얘기부터 좀 소회부터 좀 소회라 그러면 이상하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일 정상회담. 네. 예, 정상회담 자체보다도 후폭풍이 네. 이게 거의 메가톤급입니다. 예. 지금 한국 정부가 뭐 이게 성과라고 발표한 걸 일본에서 다 뒤집고 있어요. 우선 그 저기 수출 규제, 그 네. 반도체 제조 장비, 네. 그 일반 포괄 규제에 속해 있던 세계 장비에 대해서 우리는 해제가 됐다 그랬는데. 일본의 경제산업상이 바로 기자회견해가지고 그건 해제가 아니라 운영 재검토다. 그리고 화이트리스트는 여전히 배제된다. 이걸 또 일부러 기자회견을 했어요. 이건 뭐 완전히 뭐 뒤집었다고 할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정상회담에서 그 비공개 회담에서 위안부 독도 문제 거론했다 그러고 그다음에 그 저 한일 초계기 갈등 문제에 대해서 네. 이 부분도 거론이 됐다는 보도도 나왔고 또 그 입헌민주당 야당 대표가 윤 대통령 면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거론을 했고 초계기 갈등은 그 당시 일본 기자가 질문을 했죠. 네, 질문을 했고 그런데 속내를 감추지 않겠다. 할 말은 다 하겠다. 이게 기시다 총리의 얘기였는데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게 한일 관계 앞으로 안보 협력에 제일 중요한 의제가 초계기 갈등 맞습니다. 문제다. 이 부분을 그 정상회담 전후로 여러 차례 강조했다는 사실이 지금 드러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호응커녕 그런 사실 자체가 없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뭘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그 간절하게 일본 정부에 호응을 요구하고 최소한 성의 좀 보이라고 정상회담 직전까지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본 정부 전부 얘기는 웃기지 마라. 그 다음에 정상회담 끝나고 우리 정부가 성과라고 뭐 발표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특히 그 셔틀 외교 복원이나 안보 협력 얘기를 하는데 일본에서 안보 협력 얘기가 없습니다. 기시다 총리 기자회견문에도 안보라는 말을 한 적이 없고 지금까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국 정부 얘기고 주로 이제 그 경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다 뒤집어요. 다 뒤집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상회담 자체보다도 이 후폭풍 앞으로 이거 관리하기가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막 치고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청구서가. 이게 저 지금 뭐 이거 말고도 뭐 사도광산 등재 문제, 오염수 방 후쿠시마 오염수 이게 지금 예, 예. 지금 이게 후폭풍이 보통 이런 정상회담 후폭풍은 난 처음 봤어요.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분위기가 좋거든요. 그렇죠. 서로 덕담한 내용을 강조하고 긍정적 요인을 강조하는데 이번엔 그게 아니에요. 없어요. 자,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왕 소장님도 어떻게 보셨는지 좀 네. 네. 저도 이게 한일 간에 어려운 점이 많고 외교적으로 여러 가지 뭐 굴곡이 있긴 했는데 이런 류의 그 외교 협상이라든가 외교 사건은 처음 봤습니다. 그 윤석열 정부에서는 한일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위해서 네. 한일 관계 개선의 장애물이었던 강제 동원 문제를 우리가 먼저 양보함으로써 네. 양보하는 결단을 내림으로써 네. 이제 추진을 하고 돌파를 하고 그렇게 되면 일본이 성의 있는 조치를 그렇죠. 또 해서 예. 이제 물컵의 절반을 우리가 먼저 채우고 나머지 절반을 일본이 채워서 그대로 이제 간다. 네. 그럼 한일 관계 개선이 남는다. 이제 이런 논리를 제시를 했는데 그 논리 제시를 할 때부터 사실 걱정을 많이 했죠 우리가. 했는데 역시 지금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고 네. 지금 후폭풍 김종대 전 의원님께서 네. 말씀하셨지만 이게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일본 측이 성 있는 호응을 하지 않는 거죠. 네. 이건 예상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예상대로 호응을 하지 않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국가 이익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매우 중대한 손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중이고 네.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런 것은 굉장히 당혹스러운 장면입니다. 네, 물컵 반 채운 게 아니라 물컵을 걷어 차버렸군요, 완전히. 네,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아니, 사실은 지금 뭐 국익을 위한 결단, 오늘 플랜카드 저 오면서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다 걸은 내용이 국익을 위한 외교, 결단, 이런 단어가 보이거든요. 네. 근데 국익에 대해서도 우리가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현대 정치에서 그 국가의 어떤 위신과 품격이 무너졌을 때 당분간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어요. 세계가 봤을 땐 글로벌 호구가 됐는데 아 쟤들은 세게 다루면은 저기 저 숙주나물처럼 확 사그러드는 나라다. 그다음에 말을 저렇게 정권 바뀌니까 바꾸고 다 그냥 갖다가 바치는구나. 이런 것들이 주변국에 무슨 메시지를 주겠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는 북한, 중국, 러시아 등등 아니 심지어 미국까지도 이제 한미 정상회담도 이러면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한국이 일종의 돌림방을 당하나 어떤 호구 나라, 글로벌 호구죠. 뭐 따지고 뭐 이렇게 되면은 이게 국가의 특히 세 가지 기둥축이 영토, 안보 문제, 그렇죠. 두 번째 번영, 경제 문제, 세 번째가 위신이라 그래요, 품격. 근데 한일 관계 개선을 하더라도 저는 그거는 진정성이 있다면은 반대할 일은 아니라고 봐요. 한일 그렇죠. 관계 개선이 돼야 돼요. 좋죠. 그런데 그런 걸 국가가 격을 지키고 하나의 어떤 국가의 어떤 우리 커진 대한민국의 어떤 위상에 맞게 좀 품격 있게 이걸 접근하면서 논리와 도덕성에 있어가지고 좀 당당한 모습으로 가면서 그렇죠. 상대방에게 손을 내미는 좀 이런 류의 모습을 보였더라면은 그나마 국민들의 질타는 거의 없었을 건데 지금 그냥 완전히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요. 이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책임진다고 그랬는데 네. 결과를 봤을 때 윤석열이 책임질 수 있는 수준을 넘어버린 거죠, 지금 현재. 그렇죠, 이거는 국가에 대한 문제로 들어가 보니까. 개인이 책임질 수 없는 게 대통령은 임기가 5년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예. 이거는 한일 관계라고 하는 거는 5년 정도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굉장히 긴 문제고 하나의 개인이나 하나의 정권, 하나의 팀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건 국가적 또는 국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진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한국의 대법원 판례와 1965년도 한일 청구권 협정 이것이 모순된다 그러면서 실제로 한국의 대법원에서 얘기한 식민지 지배가 불법이라는 걸 청구권 협정은 불법이 아니라고 얘기한 이걸 우리나라 대통령이 국가원수가 일본 가서 기자들 앞에서 이거 일본 얘기를 수용한다라는 걸 얘기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여기서 다 그 얘기는 뭐 저기 조금 더 확대 해석을 하면 일본에서는 드디어 한국 대통령이 그 한일 병합은 합법이라는 걸 인정했다는 논리로도 길을 터난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얼마든지 해석할 수도 있고 얘기예요. 두 번째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어떤 그 배상에 대한 효력은 다 해결이 됐고 끝났다. 이 두 가지 한일 병합은 합법이고 청구권 협상으로 모든 과거선 정리됐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해답을 받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도 이런 문제에서 이제 과거사만전 아예 입 밖으로 아예 못 꺼내는 거예요. 합법이었으니까. 아예 못 꺼내. 이게 답답한 노릇이 사실은 1965년 당시에 그 당시에 국제법이라든가 국제적인 어떤 인식의 흐름을 보면 식민 지배를 불법으로 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사실 또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다른 식민지 지배와는 약간 다른 경로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1965년 협상의 결과는 안타깝지만 불가피하지 않았느냐 이런 평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그리 투 디스어그리라고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합법에 동의한 것도 아니고 불법이라는 우리의 주장을 관찰하지도 못한 거죠. 중간에 떠있던 거죠. 근데 지금 2012년 대법원 판결이라고 하는 거는 불법이다. 식민지배는 불법이다. 그러므로 무효다. 그런 상황 속에서 65년도에 한일청구권 협정에서는 그 손해배상 문제가 다뤄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손해배상 문제는 따로 별도로 계산해야 되는데 그걸 피해자가 요구하니 그 와중에 개인 청구권은 살아있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일본 전범기업이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인류 공동체, 인류 사회의 발전이 가져온 변화인 거죠.
1965년에 인류 사회에서는 식민 지배에 대한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죠. 네. 근데 이것이 1990년대의 냉전 종식 이후에 그렇죠. 이 어떤 사회 흐름의 발전에 따라서 이제 식민 지배가 불법이라는 부분도 이제는 지적을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법적 절차라든가 법적 절차가 안 되면 최소한 어떤 도덕적으로 사과하는 조치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국제사회 발전의 결과거든요. 이제 다 기억하시겠지만 2001년에 더반 그 유엔 회의라는 게 있었어요. 인종차별 네. 철폐 회의. 네. 거기에서 바로 그 유엔이 그 후원한 회의거든요. 거기에서 식민 지배가 불법이라고 하는 논의가 제시가 됐어요. 거기에 이제 다른 문제 때문에 최종 타결은 나중에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네. 근데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2010년에 우리 한일 지식인 공동 성명이 나오죠. 네. 그게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 과거 한일 과거사 문제의 어떤 변곡점입니다. 2010년에 한일 지식인 공동 성명에서 네. 한일 지식인 참여한 분들이 1,100명 정도. 한국 쪽에서 600여 명, 일본 쪽에서 500여 명입니다. 일본 쪽에서 500여 명입니다. 이게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식민 일제 1910년 식민 지배를 강제 점령을 불법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일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인류의 발전에 따라서 1910년 그 상황에 대한 해석이 지금 바뀌면서 예. 대법원도 그걸 반영하고 예. 그런 추세가 지금 계속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걸 다시 시계를 1965년의 기준을 다시 돌리는 일을 이번에 했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시대에도 안 맞고 주소 담지 못할 얘기라는 거 맞습니다. 제가 진짜. 아까 대통령은 임기가 5년인데 네. 이거는 5년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50년, 100년, 150년까지 가죠. 왜냐하면 1875년에 일본의 조선 침략 프로그램이 시작이 됐잖아요. 예. 1875년이니까 148년 된 문제입니다. 5년 임기 5년 가지고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게 4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그나마도 4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예. 정상적인 한일 관계 때라면은 일본이 사죄와 반성을 하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그 이런 어떤 법적인 문제에 대한 정리가 안 됐다면 이럴 때는 미해결이 최고의 해결책이에요. 차라리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저기 이걸 과거 문제하고 현안 문제를 분리해서 우리가 미래로 나가자. 그러나 과거 문제는 치열하게 따지고 서로 대승적인 어떤 그 접점을 찾자. 옛날 같았으면 이렇게 그렇죠. 됐을 거예요. 사실 이게 해결 방법이 진짜 없었으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말처럼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건 이해를 하겠어요. 예. 근데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피해자 이제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을 찾아가서 네.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 1965년 때 또 대한민국이 또 약속한 것도 있고 네. 그때 돈도 받았고 절차상 또 다 지급도 됐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 좀 양보 좀 해주시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양해를 구하는 이런 모양새를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전혀 없었죠. 그러면. 그런 걸 하려고 하는 것 같이 보였는데 그냥 갑자기 뚝 끊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안 되죠. 이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아, 좀 하나하나 좀 알아볼까요? 네. 지소미아부터 네. 좀 얘기할까요? 거기 네, 그날도 기자회견 보니까 큰 소리로 지소미아를 완전히 보여보고 그거 보고서 저는 참 어이없는 장면이라고 봐요. 예. 지소미아 정상화라는 것은 지금까지 이미 뭐 굉장히 활성화되고 잘 운영되는 협정인데 네. 이걸 갖다가 정상화한다는 거는 그 법적 지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조건부유의 상황입니다. 그 상황 자체를 없애서 그냥 정식 협정으로 안정적으로 발효된다 그랬는데 그건 말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원래 오늘부로 그 저기 저 조건부 중단 유예해놓은 그쵸. 거 그냥 없앤다 이러면 끝나는 맞습니다. 거고 사실은 이왕 활성화됐다면은 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그 지소미아 정상화를 굳이 부각시켜가지고 저렇게 그 저 홍보하는 이면에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다.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소미아라는 것의 어떤 그 체제는 뭐냐면 사후 정보 교류입니다. 북한이 오전에 미사일 쏘면 오후에 일본에 정보 준다는 뜻이에요. 나중에 주는 거죠 우리가. 그런데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얘기는 그게 아니라 그 실시간으로 이제 우리 미사일 정보를 일본에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건 제가 저번에도 이 방송에 나와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예. 이거는 경제적으로도 수백억 달러 가치가 있는 어떤 돈으로 환산조차 불가능한 일본의 안보 수건을 해결해주는 중대한 분수령이다. 이걸 굉장히 많이 강조해드렸는데 그 지소미아를 정상화한다는 뜻은 앞으로 지소미아를 초월해서 지소미아를 넘어서서
실시간 정보 공유 체제로 가겠다는 걸 실제로 얘기한 것이고 그걸 그냥 듣기 좋게 지소미아 정상화라고 한 것이지 강조점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데 있다는 거고. 그런데 일본에서는 전혀 고맙단 말도 안 해요. 이렇게 큰 배려를 했는데 저는 아리가도 고자이마스 뭐 이렇게 나올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일본 정부가 가장 곤혹스러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데 그런데도 그런 반응이 없는데도 오로지 드리겠다는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오로지 드리겠다.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약간 이제 다른 각도에서 이제 분석을 해보자면 네. 지소미아라고 하는 것은 한국이나 일본보다는 미국이 더 관심을 그렇죠. 갖고 있는 사안입니다. 네. 한국이나 일본은 어떤 그 어떻게 보면 지역 국가인 거죠. 세계 패권에 대한 관심보다는 네. 미국은 세계 패권 국가죠. 그래서 세계 패권 차원에서 각 지역을 자기 미국 주도의 통제 시스템을 만들어놔야 되는데 네. 이 중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한국이 있고 남진아해가 남중국해가 있고 이런 그 소위 인도 태평양 지역에 대해서 미국이 원하는 구상은 다자 안보 네. 기구를 만드는 네. 것이죠. 그러려면 제1단계가 한국, 미, 한미, 일, 3국 간의 군사 동맹을 맺는 거죠. 네. 그게 첫 번째 과제인데 이 첫 번째 길목을 한국과 일본의 그 관계가 나빠서 처리를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와중에 이제 다자 안보 동맹에서 첫 번째 기술적으로 해야 될 게 바로 지소미아였던 거죠. 그래서 2012년에도 그때 기억을 하시겠지만 네. 그걸 하려고 무리하다가 갑자기 이제 사고가 생기고 막 그런 적이 있었죠. 김태우가 이거 추진했었죠. 네. 맞죠. 예. 결국 2016년에 이제 체결은 됐는데 그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지금 중요한 거죠. 한일 군수 지원 뭐 군수 지원도 있고 이제 확대를 하기도 하고 그런 건데 이것은 결국 미국 들으라고 하는 얘기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일본 자위대가 예. 뭐 예를 들면 그 2년 전인가 미일 신안보 가이드라인인가가 내렸다 그러던데요. 예. 근데 그렇게 되면 일본 자위대가 미국의 한반도 유사 사태가 발생했을 때 미국의 병참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본 자위대가 네. 들어올 수 있다. 뭐 김태우는 뭐 공공연하게 그런 얘기 했었고 실제로. 예. 그게 집단적 자위권입니다. 네. 2015년부터 발효됐나 그랬죠. 네네네. 네. 그렇게 되면 일본 자위대가 합법적으로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또 터주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그런 걱정이 많긴 많고 이제 우리가 과거에 일본에 의해서 침략당한 경험이 있으니까 네. 굉장히 불쾌한 네. 시나리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요? 예. 이건 이제 모든 외교협정, 군사외교협정은 이제 상호적인 거고 네. 일본 자위대가 들어와 우리도 그럼 일본 가서 뭐 처리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지금 한국과 일본의 군사력의 어떤 현재 상태가 있습니다. 네. 자위대가 공군력이나 해군력에서는 일부 첨단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보다 우월한 부분도 있지만 네. 지상군 시스템이라든가 전체 전쟁 수행 능력으로 보면 우리가 월등하게 앞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일본 도움 필요 없어요. 네, 사실. 네. 그런 차원에서 이거는 한일 간의 뭐 자위대가 온다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저는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미국 중심으로 다자 안보 동맹이 맺어져서 우리가 중국하고 척을 치는 공식적인 적대국이 되는 이런 상황이 더 중요하지 자위대는 뭐 병참 차원에서 예. 뭐 잠깐 들었다 나가도 저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네. 저도 지금 상황이라면 이제 왕선태 기자님 의견에 동의하는데 네. 문제는 이제 방위비를 두 배로 올려서 공격 능력을 갖췄을 때가 그렇죠. 문제가 되는 거고 일본이 말이죠. 네. 지금까지 한반도 위기 관리는 한미동맹이라는 매우 간명하고 단순한 양자동맹에 의해서 위기 관리를 했는데 네. 이제는 이 틀에 일본이라는 이질적 존재가 끼어든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복잡해지죠. 거기에다가 일본의 그 속성을 보면은 이 신경과민 증상이 우리보다 강해요. 우리 미사일 발사하면 아, 그래요? 뭐 발사했나? 아예 빨리 채널 돌려. 저기 어디 마트 오늘 휴일 아니야? 이런 게 한국의 정서예요. 예, 예. 근데 일본은 네. 저기 실제 마트 문을 닫을 판이에요. 일본이 미사일에 대해서 워낙 민감하고 예민하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보기엔 위기가 아닌데 일본이 볼 땐 이건 심각한 위기고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다른 판단이 있을 때 한미동맹이라는 이 간단한 예. 명료한 위기관리 체제에서 이게 다자 안보 뭐 집단 안보 할 때 무지한히 복잡해지고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국가의 자율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네. 일본으로부터의 그 압박이 당연히 존재하고 네. 일본은 뭐 선제 공격해야 된다든지 예. 이렇게 주장하고 났을 경우에
그러면 우리 원치 않는 전쟁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위축이 생길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왕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한미일 동맹은 중국이라는 소 잡는 칼이지 북한이라는 닭 잡는 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만약에 어떤 집단 안보 체제로 진화하게 되면은, 네, 대한민국이 지난 30년간 그 대륙으로 경제 영토를 확장해가지고 어떤 황금의 시대를 열었던 그 번영의 기반이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인도 태평양 전략이다 이렇게 추상적인 개념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은 본격적인 중국 배제, 탈중국을 위한 일종의 어떤 몸풀기 과정으로 전 이해를 합니다. 네. 그렇게 됐을 때 그 이후에 닥칠 문제는 뭐냐 하면은, 사실 우리가 지난 30년간 먹고 살았던, 또 대한민국이 강한 나라, 잘 사는 나라, 이런 어떤 그 자존감 넘치는 나라로 이어왔던 황금의 시대 30년이 여기서 종말을 고할 수도 있는 매우 중대한 선택을 다시 한번 그 앞두고 그 얘기 다시 한번 해주세요. 것이죠. 30년 동안 30년 동안 우리는 이제 대륙으로 경제 영토를 넓혀서 대한민국의 국력이 부채살처럼 대륙으로 나갔고, 그 속에서 과거의 적대 공산 진영하고 손을 잡으면서 이 나라를 만들어 온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무너지게 생겼다. 그런 어떤 반도의 지정학, 또 우리의 어떤 균형 외교의 기조가 여기서 이제 무너져 내리게 됐을 때 그 후폭풍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 지금 일본만 하더라도 밑으로는 중국하고 막후 협상 다 하고 있고. 네, 맞아요. 또 뭐 저기 미국도 이제 뭐 중국 자본이 투자한 배터리에도 보조금 준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은 강대국은 선택지가 많아서 그래 할 거 다 해요. 다 하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지난간 이제 우리의 생존의 기반이었던 어떤 균형 외교와 어떤 유라시아에 대한 어떤 지향점, 이런 것들이 다 증발된다는 얘기예요. 다 없어진다는데. 그 말씀에 이게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하면서 조금 더 보완 말씀드린다면,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특성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지정학적 특성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크게 나눠서 보면 해양국가라는 틀이 있고 대륙국가라는 틀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대표적인 해양국가죠. 유럽의 나라도 대부분 해양국가라고 볼 수 있죠. 일본도 해양국가죠. 그러면 해양국가의 특성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국가 정책을 펴겠죠. 지금 우리가 보는 미국과 일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은 대륙국가죠. 근데 우리가 보는 중국은 대륙국가의 특성에 맞춰서 국가를 운영하고 있죠. 대한민국은 근데 해양국가이기도 하고 동시에 대륙국가이기도 한 거죠. 반도국가니까요. 네, 반도국가의 특성이 어떤 나라는 뭐 양쪽에 압박을 받아서 눌리는 형국도 있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고 명확한 대륙 국가로서의 멤버십이 있어요. 우리가 중국 중심의 중앙 문명권이라든가 이쪽에서 대한민국 같이 정확한 멤버십인 나라는 보기 어렵죠. 예. 해양 국가 차원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미 동맹의 일원이고 미국의 자유 민주주의를 받아들인 대표적인 아시아 국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륙 국가 문명과 해양 국가 문명을 동시에 작동을 하는 매우 특이한 그런 나라인 거죠. 그래야 생존이 되는 거죠. 그래야 생존이 되고 살아왔고 우리 조상 선조들이. 그게 또 우리가 유리한 점도 있고 또 그래서 이제 어려운 점도 있지만 그런 어려운 점은 극복의 대상이지. 우리 역사의 과정이었던 거지. 맞습니다. 역사에서 사실은 이런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게 해양 국가가 우리 역사에 들어온 게 몇 년 안 돼요. 사실은 우리 역사에 한 2,500년 잡으면. 네. 대부분은 대륙 국가의 역사였고 해양 국가가 끼어드는 거는 임진왜란 때에 한번 크게 당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200년 전에 어떤 근대화 제국주의와 이제 만나면서 해양국 이제 시대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지금은 두 개를 동시에 작동시켜야 왼쪽 오른쪽을 같이 돌려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나라는 우리나라 말고는 별로 없어요, 사실은. 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최적의 국가 이익을 낼 수 있는 나라는 또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번영화. 안보, 번영, 국가 명예 이런 모든 것들을 한 손에 잡고 대한민국이 이 작은 최고의 나라로 탑5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바로 두 개를 다 돌린다는 건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를 보면 대륙 국가 쪽의 요소를 포기하고 해양 국가 쪽으로 완전히 몰빵을 한다라고 하는 이런 지향성이 있다라는 거죠. 아, 그 굉장히 위험한 선택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정부가 주술에 빠져 있어서 그래요. 투기디데스 함정이라는 주술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과학이 아니에요. 그죠? 그것은 한동훈이 들고 나갔던 책. 예. 그 한동훈 그 펠레폰네소스 전쟁사입니다.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그 미중의 파국은 임박했다.
이제 충돌은 기정사실이다. 가장 위험한 구간에 진입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이기는 편에 서야 된다. 더 늦으면 안 된다. 이런 논리인데 이 하나의 어떤 투키디데스 함정이라는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은 다면적이고 심층적인 세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의지로 이런 어떤 전쟁을 관리하고 막을 수 있는 어떤 그 적극적인 의식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제 파국은 임박했다는 숙명론. 일종의 어떤 그 저 어떤 그 피학적인 네. 이런 어떤 그 소극적인 어떤 역사 인식으로 흐르게 되는 묘한 주술이자 마법입니다. 이게. 네. 그러나 이런 주술의 과학과 이성으로 대처하려면은 다면적이고 심층적이며 복잡한 세상을 마주하고 우리가 이걸 시간을 갖고 풀겠다. 이렇게 되면 평화가 옵니다. 그러나 파국이 임박했다. 이제 한국이 드디어 한미일 소동맹을 중국을 배제하는 동맹을 맺었다. 이러면 읍둔 전쟁 가능성도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일본은 원래 그랬다 하더라도 한국의 선택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우리가 중요한 거거든요. 예. 이제 두고 보십시오. 대만 해협이나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한미일 3국 공동 구상이 앞으로 나올 거고 미사일 방어가 나올 거고 그다음에 자위대가 이제 우길기 펄럭이며 부산항, 인천항 해집고 다녀도 우리 아무 말 못할 거고 그리고 독도 문제 이제 말 못할 거고 이제 이런 일이 줄줄이 나옵니다. 모든 것들은 이런 어떤 굴욕을 감수하는 거는 숙명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중국하고는 이제 저기 악마고 권위주의 국가들하고는 이제 그 디커플링 해야 되는 그리고 숙명론 임박한 파국이라는 걸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한테 반복적으로 계속 1년 동안 이게 그 보고가 되다 보면은 사실 저는 저렇게 무식한 대통령은 석 달이면 저는 그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시간도 필요 없어요. 매일 1일 정보 보고 NSC에 올리는 거 1, 2, 3번 정보를 그런 정보로 싹 채워내면 대통령 넘어갑니다. 그게 그 지목되는 사람이 김태우 안보실 1차장. 어제 YTN 그 토요일 날인가 해서 자기가 속내까지 털어놨잖아요. 일본한테. 아주 그 깜짝 놀랄 재산적 견제가 일본에서 그냥 너무 놀랬다는 거 지금 김태우 이 사람이 아주 핵심적인 그래서 놀랬게 했다는 게 우리가 주도하고 앞으로 한일 관계는 한국이 주도한다는 말로 이어가거든요. 이게 주술이지 뭡니까? 네. 이게 안타깝습니다. 왕 기자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이게 지금 그 핵심이 김태우 그 사람 저는 또 팔아먹어 갖고 군수 기밀 팔아먹어 갖고 감옥까지 갔다 온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유죄 판결, 대법원 판결가 석 달 만에 사면복권 시켜줬습니다. 하여튼 그분은 대체적으로 세계관이 한국 중심의 접근이라기보다는 미국 중심의 접근법 아니면은 뭐 좋게 말하면 보편적 인류 보편적 차원에서 접근법.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저 의원님 말씀처럼 그 세계관이 어떤 미국과 중국이 충돌할 것이고 미국이 승리할 것인데 그게 예견이 되니까 미국에 붙어야 되고 그게 맞고 그게 되면 우리 국민의 삶은 완전히 파괴되는 거고 우리 국가 공동체는 완전히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으로 네, 가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에 가진 독특한 지정학적 특성과 역사적 특성으로 봤을 때 우리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동시에 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숙명을 가지고 있고 그런 숙명이 아니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좋은 혜택. 우리 생존 조건이죠. 네, 네. 굉장히 좋은 유리한 조건이잖아요. 아, 유리하고. 유리한 조건이죠. 그렇죠. 중국처럼 엄청난 시장이 옆에 있고 그렇지. 또 미국처럼 패권국과 동맹국가인데 이거보다 더 좋은 조건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러네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작동시키는 게 우리에게 최적의 선택인데 그렇죠. 그게 아니고 미국식의 보편적인 접근법. 근데 사실 미국식이 과연 보편적인 것이냐? 그렇지도 않죠. 미국식인 거죠. 그런 차원에서 세계관이 거기 이제 일본이 잘못됐다. 일본이 이제 숟가락 얹은 거 아니에요? 이런 무서운 사실. 신냉전이라 그러지만 과거 냉전하고 다른 거는 과거의 냉전은 동맹을 결속하기 위해서 미국이 우리나라와 같은 동맹국에 경제적 인센티브를 줬어요. 그래서 자본주의 쇼윈도 국가로 공산권 앞에 배치를 하고 이렇게 밀어줬던 겁니다. 근데 지금의 신냉전은 그 반대입니다. 동맹국부터 약탈해. 만만한 동맹국부터. 그게 저기 그 자본 맞습니다. 약탈, 그 다음에 일자리 약탈이에요. 그래서 내 코가 석자예요. 그러니까 동맹국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는 진영화, 블록화라는 점에서 과거 냉전하고 다릅니다. 그러면은 과거와 같이
뭐 저기 그 과거와 같이 이게 냉전 시대와 같은 어떤 숙명적인 지정학적 단층선에 우리가 쓴다고 했을 때 예. 문제는 말이죠. 우리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그 지정학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다른 면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앞서서 나가서 조성할 지정학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지정학의 부활은 건 강대국 정치에서 나오는 논리고 서구 사상이니까 일단은 우리는 무엇보다도 어느 편에 가담하는 거에 못지않게 우리가 먼저 중심을 갖고 강한 맞습니다. 나라, 자존감이 넘치는 나라, 국제사회에서 품격을 세우는 나라, 그리고 도덕적 명분을 갖고 우리의 국익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중견의 이미지로서 네, 맞습니다. 일단은 스스로의 자존의식 속에서 동맹도 하고 또 한일 관계도 개선하고 난 이러면 더 잘 될 거라고 봐요. 아, 그래도, 그런데 이게 아니라 그냥 와르르 무너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굴욕이 되는데 이 자체가 너무나 불안한 신냉전이 돼버린다 이겁니다. 그리고 없는 위기가 생겨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그 비핵 국가로서 그 평화 반도 국가로서 우리가 그 가져야 될 품격은 분명히 아니고 전략적 선택도 아니다. 네. 이 점입니다. 김정대 의원님 좀 이따 가셔야 된다 그러니까 네, 네. 한 마디만 더 네. 초계기 갈등 얘기를 좀 해주고요. 초계기 갈등은요. 이거 우리 해군 저기 장병들 지금 기절할 얘기입니다. 2018년 12월에 이어서 1월까지 네 차례. 울산과 제주도 남방까지 해가지고 일본이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저공 비행 점점 낮아져 나중에 70m 상공까지 왔어요. 200m 상공도 저공인데 맞습니다. 70m까지 왔다고. 계속 하니까 나중에 해군 장병들이 정말 격분해가지고 격분해. 야 우리는 자위권 행사하면 안 되냐? 경고사격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그 대치했는데 그 행위는 쏙 빼고 그걸 쏙 빼고 첫 번째 12월 말에 있었던 사건 딱 한 번에 그 레이다 사격 풍자 레이다 발사했다는 이건데 여기에 이걸 지금 전부 상케이 신문부터 이걸 왜 안 걸었냐고 지금 난리예요. 그런데 지금 일본 우익들이 여기에 대해서 음모론도 제기하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때 그 저기 일본으로 망명하던 북한 목선에 고위층 4명이 타고 있었는데 김정은의 지시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 목선을 납포하려고 했던 거다. 이 낌새를 알고 일본 초계기가 가니까 그걸 쫓아버린 거다. 이게 일본의 유력 언론에 실린 스토리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게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다. 한일 양국 우익이 합쳐가지고 또 과거 정부 또 두들겨 팰 거예요. 이거 재조사 들어간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 신뢰 문제인데 뭐... 양국의 의견을 조정하자 그랬어. 이건 우리가 끝내줘 하여튼 진짜. 군사적 도발에 장병들이 위협감을 느낀 사건이에요. 울릉도 근처에 오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거기는 자기네 EEZ 배타적 경제 수역이니까 여기는 우리 나와바리다 이 얘기를 일본이 한 거고 그래서 위협을 한 거예요. 그런데 EEZ를 우리가 언제 인정했어요?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우리 인정합니까? 인정할 수가 없지. 그럼 겹쳐버리는데 서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서로 인정해서는 안 되는 건데 그 논리로 침공한 거예요. 그 논리로 그때 도발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저기 재조사하거나 의견을 조정한다? 이거 사람 환장하는데 국군 통수권자가 저랬다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해군들 절망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저기 군사정보 넘어간다. 우리 합참이 절망합니다. 지금 저기 내가 보기에는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대한민국 국방부 지금 속이 아니에요. 지금 이 문제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아, 책임진대는데 아니 어떻게 군사적인 위협을 강한 우리 그 주권의 영역에서 우리 정상적 임무 수행한 걸 가지고 울산 제주도 앞바다가 다 지낼 겁니까 일본이? 거기 와가지고 위협 비행을 해? 저공 비행을 해? 그러니까 초계기 사건의 본질은 사실 일본의 위협 비행이 본질이지 우리의 그 레이더 조준이 본질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래요?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나머지 왕세택 기자가 잘 말씀하실 겁니다. 다음 주에 시간이 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초계기 같은 얘기 있으시죠? 네네. 지금 본질이 이제 그 지금 김종대 의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몇 년도죠? 12월이었습니다. 12월 2018년 12월 한 20일쯤 됐는데 일본 초계기가 이제 우리 그 구축함 위로 이제 낮게 날아왔죠. 예. 위협적인 비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레이더를 쏜 거죠. 레이더를 쏘긴 쐈는데 그게 이제 사격용 레이더가 있고 이제 그 어떤 감시용 레이더가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이렇게 작동을 시킨 상태에서 당연히 작동을 했고 작동도 안 하면 한국군이 아니지. 그런데 그 부분에서
자기가 일본이 먼저 위협 비행을 한 거를 얘기를 안 하고 그 레이더를 쏜 것만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이제 해군 당국과 우리 군 당국은 계속해서 이제 반발을 한 거죠. 아니 이게 본질이 다르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대치해온 상황이었던 거예요. 지금 감정적으로 사실 일본 해상 자위대하고 우리 해군하고는 감정적으로 이 대립하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이 가갖고 그거를 그냥 끊어버린 거죠. 어느 나라 대통령이에요, 도대체. 그러니까 미치겠다. 정말. 그렇게 되면은 우리 해군들의 사기가 그동안 저 한 5년 동안 그렇게 대치한 그 보람이 없잖아요. 예, 네, 국군 통수권자는 우리 해군의 장병들의 마음도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아, 하나둘이 아니라고 지금 제가 이게 모든 전선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이게 대통령이 워낙에 이제 큰 자리다 보니까 그 본인은 뭐 결단을 내리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하나하나가 다 걸려 있고 후폭풍에 시달려야 되는 거죠. 또 어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가서 얘기도 못 하고 왔죠, 아예?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약간 다른 문제랑 다른 게 이게 국제 기구의 그 판단, 안정성에 대한 국제 기구의 판단이라고 하는 또 다른 기준이 있는 거죠. 이건 한일 간의 문제라기보다는 과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차피 우리 제가 볼 때는 제가 외교 문제를 담당한 지 20년이 좀 넘었는데 이거는 우리에게 유리한 주제가 아닙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왜 그렇습니까? 국제기구에서 이미 그 안전성에 대해서 기준을 이미 충족한 지가 꽤 됐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지금 우리가 불만으로 삼는 게 그래서 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한일 간의 교류, 정보 교환 이런 것이 통보가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점에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지 안전하다는 게 증명이 안 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근데 후쿠시마 생선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걸 이제 풀어달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는 또 우리 나라마다 이제 기준이 다를 수가 있는데 그 이 후쿠시마 그 오염수를 방출하는 문제, 방수하는 문제. 이 문제 자체는 국제 기구의 안전성에 대한 이제 보장이 이제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200개 되는 다른 모든 나라들 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관심이 있을 때 기준점이 거기다라는 거죠. 그거가 아니면 한일 간이 공동으로 조사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국제적인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우리는 또 바로 인접 국가니까 또 별도로 또 더 정확한 자세한 설명 통보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알겠습니다. 하는 건데 사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외교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아 그래요? 이미 안전하다는 쪽으로 기준이 일단 남았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올려가고 있어서 그거는 외교 협상에 따라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지켜보기로 하죠. 그 독도 문제는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소장님 보실 때? 독도 문제는 사실은 이제 특성이 그 우리가 한국하고 일본하고 지금 이제 서로가 자기 땅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 되면 이 한국과 일본의 전략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실효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과 경찰을 파견해서 딱 지키면 됩니다. 지키는 상태가 가능한 오래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실효적으로 지배를 하지 못하고 접근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본이 가지는 전략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계속 집적거려야 되는 계속 거예요. 집적거려서 한국이 반응을 하게 해서 국제적으로 분쟁 지역이다. 한국의 영토가 아니라 한국과 일본이 다툼이 있는 분쟁 지역이다 라고 하는 이미지를 계속 날려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국제사법 재판소를 끌고 가야 끌고 됩니다. 가려고 그러죠. 끌고 가서 재판에서 이기는 겁니다. 그게 일본의 전략입니다. 국제 분쟁 지역화입니다. 이게 일본의 전략이라서 그러면 이게 일본의 전략이 우리의 전략은 실효 지배를 강화하는 건데 우리가 일본의 전략에 대응하는 방법은 실효 지배를 강화하면서 대응을 안 해야 됩니다. 국제 분쟁 지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이 안 나오도록 국제사회 여론을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일본이 뭐라고 떠들어도 완벽하게 그 무시를 해야 됩니다. 그게 좋은 전략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독도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독도는 우리 국가의 자존심의 상징이고 그렇죠. 예. 또 우리가 영토를 침탈당할 때 첫 번째로 침탈당한 상징적인 곳입니다. 예. 여기를 건드리면 우리 국민의 마음이 화가 나는 거예요. 맞아요. 뭐라 그래도 화가 나서 그냥 예. 화풀이를 하는데 예. 이게 일본이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독도 문제에 대해서 과도하게 대응하는 것은 일본을 도와주는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럼 일본이 독도와 관련해서 심각한 도발을 했느냐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 과정에서도 그 문제는 심각하게 거론되거나 문제가 노출된 상황이 아닙니다. NHK에서 얘기했다. 독도 문제를 거론. 그게 일본 쪽에서 이제 자극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 회담에서는 거론이 안 됐다. 또는 다른 방식으로 거론이 됐다. 다른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본 쪽에서 기시다 총리가 독도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라 라고 한 게 아니고 한일 간에 여러 가지 재반 현안이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처리해 갑시다 라고 말하는데 그때 당시 대화의 맥락에서 독도 문제가 나왔다. 재반 협상이라는 부분에 포함이 된다 라고 인식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한국 정부에서는 독도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다 라고 했다가 지금은 이제 위안부 문제와 독도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로 바꿨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습니까? 위안부 문제는 논의됐죠. 논의됐죠. 그러니까 네. 논의됐는데 논의라는 말이 일본 쪽에서 위안부 협상 문제 합의가 잘 이행되길 바란다라고 말하고 지나갔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반응이 없었다면 그건 논의가 아니고 일본이 일방적으로 거론한 것이 되겠죠. 그러면은 한국 정부에서 논의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요거는 말장난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 아직은 그렇다는 거죠. 저는 제가 보는 그림은 예. 분명히 기시다 총리는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 이행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역할을 해달라 다시 봐달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면? 그 부분이 독도가 뭐 직접적으로 거론이 안 됐다 그래요. 근데 위안부 문제 합의 문제는 약간 또 다른 색깔이 있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문제는 파기를 선언한 적이 없습니다. 뭉갠 거죠 한마디로 얘기. 뭉갠 거죠. 예. 우리말로 이제 예. 뭉갠 건데 예. 파기를 선언한 적이 없고 사실상 파기하는 쪽으로 이제 행보를 한 거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도 파기되지는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예. 우리 국가와 그쪽에랑 하여튼 네. 뭐 대통령 국가 원수급은 아니더라도 외교부 네네. 채널에서 얘기를 한 거니까 2015년 12월 합의는 분명히 국가 간의 합의는 틀림이 없는 것이고 네. 무엇보다도 그때 당시도 미국의 압박과 권유가 핵심 변수였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떡하니 뒤에서 장막 뒤에서 팔짱끼 구서 바라보고 있는 와중에 저 위안부 합의 문제를 예. 한국 정부가 먼저 파기했다라고 선언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미국이라는 해서. 문제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중국이라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죠. 아까 우리 왕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두 국가를 우리가 잘 활용해서 하면 그렇습니다. 번영의 나라로 갈 수가 있는데 지금 미국은 해양 국가라는 특성상 또 패권 국가라는 특성상 그 외교 정책이 있고 예. 중국은 대륙 국가라는 특성이 있고 예. 그 초대형 국가라는 특성이 있고 잠재적으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수도 있는 그저 그런 나라라는 특성이 있고 이런 차원에서 이 양쪽을 동시에 양쪽과 동시에 어떤 그 외교 협상을 할 수 있고 예. 이해할 수 있고 제3의 새로운 공존 미국과 중국이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시나리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중국은 기법하고 미국한테 완전히 돌격대가 돼버리고 그렇죠. 그리고 또 거기에 일본이 또 끼어들어오면서 일본한테도 충성파가 돼버리고 지금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본은 예. 예. 미국이 중국을 견제로 해서 다자 안보조약을 맺고 새로운 네. 질서체계를 만들려고 하는 와중에 네. 그걸 간파를 하고 거기서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에서 일본이 미국을 제외한 최강의 협력국가의 위치를 차지하겠다, 선점하겠다. 이것이 지금 기시다 총리의 외교 정책의 예,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들은 경제 안보라고 하는 차원에서 네. 반도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미일 또 타이완 이런 쪽의 협력에 적극 가담하고 있고 안보 분야에서도 쿼드라고 하는 예, 그런 부분에 예. 대해서 적극 가담하고 예. 또 제안하고 예. 그러면서 일본 스스로 군사협력 조약을 계속 맺고 있습니다. 일본이 최근에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영국과의 네. 준 군사동맹을 맺었고 네. 호주와도 준 군사동맹을 맺었고 네. 네.
또 이 필리핀과도 예. 그게 이제 원활화 협정이다라는 이름이 있는데 준군사협정입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맺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다자 안보 조약이 맺어질 것이다. 그것은 중국을 견제하는 것일 텐데 그 다자 조약에서 일본은 어떻게 보면 미국의 입장에 가장 충실한 최고의 최상의 협력자. 그래서 1등 참모가 되고 네. 나머지를 2등 참모 국가로 두어서 거느리겠다. 거기 이제 한국이 딱 들어가요. 그렇죠. 이제 한국도 호주, 영국, 필리핀, 호주처럼 일본의 일종의 지역적으로 지역적인 리더십의 하위국가가 하위그룹이 되는 이게 일본의 이제 전략 거기에 방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찬성하면서 어떻게 이게 아마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 그걸 모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면 못 들어가죠. 어떻게 우리가 모르니까 들어가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걸 20년 동안 계속 예. 관찰해 보니까 이거는 그런 그림인데. 아니, 김태호 그 1차장도 모르나요? 거기 안 보실 수 없는 외교부 관리들 다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외교부 관리들은 알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청와대 정부, 예. 아니, 이제 용화대인가요? 예. 이제 대통령실의 권력이 훨씬 세니까 외교부는 대통령이 바뀌면 오늘은 동쪽으로 갔다 내일은 서쪽으로 가는 거죠. 도리가 네. 없어요. 그렇게 안 하면은 살아남지를 못해요. 잘리니까. 그래서 이제 외교부 관료들은 생각은 많고 할 네. 말은 많지만 말을 네.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자, 보고요. 왕 기자님이 보실 때는 그러면은 향후에 이렇게 지금 후폭풍과 이런 게 엄청난 속도로 오고 있는데.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속도로 오고 그 줄지어서 그런 사태가 벌어질 것 같은데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너무 걱정돼요 정말. 아직까지는 기회가 예. 좀 있긴 한데 변수가 예. 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또 말씀하신 게 있고 박진 예. 장관의 말씀이 가장 상징적인 말이죠. 네. 물컵에 물을 채우는데 반은 한국이 먼저 선제적으로 채웠어요. 근데 차버렸죠. 지금 차버렸는지 안 차버렸는지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자, 좀 봐야 돼요. 지금 미국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상황은 미국이 요청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압박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한국과 일본이 받아들인 형국입니다. 예. 한국과 일본의 정상이 만나서 맥주를 마셨지만 둘이 좋아서 마신 게 아니고 미국이 시켜서 마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아, 예. 그렇다면 일본이 물컵을 차는 걸 미국이 가만히 보고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중재를 할 거다. 중재를 해서 나머지 물컵이 한 50 정도 남았는데 조금 한 20, 30일이라도 채워줘야 그래야 된다. 그래야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국내 정치에서 살아남는다. 정권 유지가 된다. 정권 유지가 돼야 지소미아도 하고 군수지원도 하고 다자안보도 하는데 이 상태로 윤석열 대통령이 뭐 지금은 집권 초반이니까 밀어붙이는데 대한민국이 민주국가니까 헌법에 따라서 뭐 함부로 할 수도 없고 할 수 없이 4년은 갈 텐데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이거는 미국이 바라는 거 아니다 해서 일본의 팔을 비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부분과 연결을 해서 일본이 적어도 한 30 정도의 상응하는 조치, 성 있는 조치 하게 된다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태를 수습하고 정권이 국가를, 정권 연장은 아니지만 4년 동안은 할 수 있다. 4년 동안 할 수 있다. 4년은 된다. 그거 안 되면은? 안 되면 어렵죠. 지금 제가 볼 때 우리는 50을 다 줬고 이미 이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일본이 50 중에서 20 정도만 줬다. 저는 우리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이제 저 이번에 또 이제 미국에 가서 워싱턴에 가서 그렇죠. 또 이제 해달라고 이제 그 로비를 하겠고 미국한테 얘기를 해야죠. 우리가 했는데 미국 일본이 안 해줘서 내가 죽을 맛이니 미국이 좀 잘못하면 내려온다 이러다가 그래서 일본 전범 기업에 그 배상 참여 또 일본 정부의 강제 동원 관련 구체적인 사과 반성 언급. 그다음에 기타 나머지 우리 국민을 자극할 수 있는 발언을 회피하거나 그래서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서 일본이 좀 우리 국민이 만족하는 조치를 하도록 이런 것들을 요청을 한다면 저는 미국이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포인트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을 찾아가서 어쩔 수 없이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 네. 좀 제발 좀 나 좀 도와달라. 제3자 변제 방식에서 일본 전범기업이 참여만 하면 배상이라는 의미가 있다. 네. 그러니까 좀 용서를 해달라. 1965년 기본조약 때문에 한계가 있다. 네. 했을 때 피해자분들이 대통령까지 와서 이렇게 성의를 보이니 내가 그러면은 국가를 위해서 내가 과감하게 네. 도와주겠다 하면 해결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할까요? 안 할 것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전혀 안 할... 윤석열 대통령이 하시기 따름인데 전혀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이 두 가지의 통로가 있고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승리하는 이제 승리라기보다는 패배하지 않는 길입니다. 정권이 유지되고 유지되는. 윤석열 대통령이 역사에서 이완용급의 이상한 사람 취급받지 않는 길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되는 게 한국 전체에도 좋지 않아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제가 드린 두 가지 포인트를 잘 기억하시고 네. 잘 했으면 좋겠는데 예, 알겠습니다.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방 기자님 저희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처음 나오셨는데요. 네네. 편하게 말씀 많이 하셨죠? 그럼요. 아유, 아주 감사합니다. 또 더군다나 또 네. 제가 존경하는 김종대 의원님과 또 같이 자리를 함께하게 돼서 네. 영광이었습니다. 시간 되실 때마다 좀 자주 모셔도 되겠습니까? 아유, 저 잘 불러주십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YTN에서 뵙다가 네, 글쎄 말입니다. 뵙으니까 네. 더 반갑기도 하고 네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아침 네. 이른 시간에 귀중한 시간 내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현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